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3일 밤 8시 49분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과 검찰 사이의 이 핑퐁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탁구에 비교하면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남관의 검찰과 게임을 해가지고 10대 2로 졌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 수사지휘권 취지와 반대되는 의견이 14명 중에 10명이었습니다. 2명만 기소 의견이었습니다. 10명은 무혐의. 이렇게 되면은 깨끗하게 내가 졌다. 법리에서 내가 졌다. 라고 물러설 만한데 물러서지 않고 다른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또 감찰을 한대요. 감찰을. 이게 바로 결투 문화가 없는 한국의 지저분한 보복입니다. 지저분한 보복입니다. 진검 승부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손들어 버려야지. 이 박범계나 이 문재인 정권 추미애 같은 조국 같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남자의 미학, 여자의 미학, 이 미학이 없느냐? 미학이라는 것은 멋져 보인다는 건데 사람이 미학을 상실해 버리면은 아주 좀 추해지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래가지고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의무는 커진다는 그 말은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사람이 당당하게 행동해야 하고 미학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문재인 정권은 고위직일수록 사람들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자연히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아주 격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행동이 그러면은 그것을 표현하는 말도 다소 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요사이 이 박범계 장관의 킬러가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지낸 김종민 변호사인데 저 순천지청장 출신의 검사입니다. 이분이 사사건건 이 박범계 법무장관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일장 훈시를 해요. 훈시를 하는데 그게 주로 법리로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민 변호사의 글은 읽어보면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법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에게 한수 가르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표현까지 썼느냐 하면은 아둔한 박범계라고 했습니다. 법무장관 참 말이 아닙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난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 위증 사건 대검의 무혐의 처리 과정과 수사 관행에 대해 합동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김종인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 같은 법무장관이 뇌물의 여왕 한명숙 따까리 노릇이나 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다. 한명숙 따까리래요. 뇌물의 여왕 한명숙 따까리 노릇이나 하고 있답니다. 그전에는 사위꾼 말만 믿고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박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를 비판하면서 손끝으로 한번 찍어 먹어보면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아는 거지 한독 다 퍼먹어봐야만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아둔한 박범계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지 모르지만은 박범계의 논리대로라면은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대법원 기록 다 읽지 않고 판결하고 있는 대법관들은 전부 절차적 정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절차적 정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절차적 정의 위반이라고 하는 박범계 씨를 아둔하다고 했어요. 아둔 좀 모자란다는 뜻이죠. 박 장관은 전날 어제 합동감찰을 지시하면서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6,6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기록을 짧은 시간에 다 봤는지 의문이다. 보고서를 보고 짧은 순간의 판단으로 실제 관계를 다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한 데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억지라고, 이 법원의 관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억지라고 아주 혼동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장훈시를 합니다. 형사 공판의 대심주의, 대심은 대질시킨다 할 대자에다가 심리할 때 심자, 서로가 서로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대심주의, 구두변론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도 우습다. 박범계와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대해 유치원생 수준의 이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심주의라는 것은 사건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변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원칙을 뜻합니다. 구두변론주의는 형사소송법상 재판변론은 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직접 입장을 소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당시에 대검 부장과 이 고검장 연석회의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얼마나 아둔하면은 이 기초적인 이 형사소송 절차도 모르느냐 하는 면박입니다. 김 변호사는 엄희준 부장검사의 일방적 변명 기회만 준 것이 아니라 한동수 임원정의 반박 기회도 있었다. 임원정이 자신이 없으니 발 빼고 질의응답을 피한 것인데 누구 탓을 하는가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임원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엄부장 검사를 상대로 질문하라고 했으나 임 연구관은 없다, 질문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김종인 변호사는 그러면서 6,600페이지 기록을 박범계가 다 읽었다고 하니 기자들과 공개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왜 대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직접 한번 반박해봐라. 대검 회의가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는지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사건의 실체도 잘 모르고 결정했는지 영상 녹화 기록을 전부 공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 김종민 씨는 처음부터 이게 무리라면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 수사지휘권 이 발동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처벌받으려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적을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사태를 예견을 했어요. 김종민 이 전 지청장이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박범계가 한명숙 뇌물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직권남용으로 수사와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 한명숙 뇌물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 판단을 그르칠 리가 없다. 뇌물 공여자인 한만호의 1억 원 수표가 한명숙 여동생 전세자금을 지급하는 데 쓰여진 것이 수표 추적으로 확인되었다.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3억 반환 요구를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범계가 6천 쪽이나 되는 수사 기록을 전부 읽어봤다는데 그렇게 법무장관이 한가한 자리인가? LH 사태가 저지경이 되도록 검찰은 뭐 했느냐고 박범계가 한마디 했지만 본인은 한가하게 한명숙 수사 기록이나 읽고 앉아 있는가라고 막 비판을 했습니다. 박범계가 이토록 무리하는 이유는 한명숙 때문인가 아니면 세간의 소문처럼 한명숙 남편 박성준 때문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박성준은 1968년 조선노동당 지하당인 통역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출소한 사람이다. 1981년에 출소한 사람이다.
권력 내부의 사정은 전혀 모르지만은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한명숙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존경심, 그리고 한명숙 남편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국가 반역 사건 내 연루돼 가지고 13년이나 감옥살이한 그 전력에 대한 미안감 또는 평가가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제일 핵심되는 배경이 아니냐 라고 이 사건의 아주 본질을 정확하게 찍고 있습니다. 통일당이라는 것이 김일성 주의자들입니다. 김일성 주의자들이 만든 반역 단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한명숙 씨의 남편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이 정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럼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범계가 저렇게 무리를 한다. 아둔하다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김정민 변호사로부터 일장훈실을 들어가면서도 얼굴에 철판 깔고 10대1로 져놓고도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고 또 지저분한 이유 붙여가지고 감찰한다느니 하는 모든 이유가 결국 귀착되는 것은 어디냐? 김일성 주의자였던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아직도 마르크시스트라고 이야기하는 한명숙의 남편이 지금 이 정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게 궁금하다. 이게 김종민 전 지청장의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되지도 않을 사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그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이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누구한테, 그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김종민 씨의 이 박범계 킬러 역할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 뒤에 있는 본질을 파악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감사합니다.